3회 초입니다. 아직 양팀 득점 없고 더블헤더 2차전 진행되고 있습니다. 3회 초 여기 너무 좋네요. 복수 양면에서 더블헤더를 6X가 두 게임 다 소환한 게 쉬운 게 아닌데. 그렇죠. 옛날 얘기 하면 나 때는 말이야. 그래서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만 예전에 무등 야구장에서 더블헤더 할 때는 중간에 선수들이 저 누워 있고 막 이랬어요. 그렇죠. 예. 인조잔디였을 때. 네. 예. 그때에 비하면 그때 유니폼입니다. 네. 이번 시즌 2할 4푼의 성적이고요. 두 개의 홈런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두산 베스 와서 나름대로 잘해주고 있는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어제 투수들이 두산 유니폼 입고 많이 바뀐 선수들이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타자들 중에는 땅볼 큰 바운드 잡아냅니다. 원아웃입니다. 그 당시에는 뭐 라커룸이 있지만은 말이 라커룸이지 실 공간이 적합한 라커룸이 아니었거든. 그죠. 평상이 있었잖아요. 평상. 평상도 있고 버스에 가서 쉬고 그렇게 많이 했어요. 오늘 선발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즌 세 번째 선발 출장. 타율은 2할 5푼을 기록하고 있고요. 홈런 타점은 아직 없습니다. 어쨌든 봐 부상을 당한 후에 지금 계속해서 좋은 활약을 하고 있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에게 기회가 왔을 때 좀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출장 횟수를 좀 늘리도록 해야 되겠죠. 지난 시즌 후반에 아주 깜짝 활약을 펼쳤던 기억이 있어요. 네. 지난 시즌 28경기에 나와서 2할 9푼 5리 9개의 타점을 기록했었고요. 지금 눈부신 활약을 펼치면서 주전으로 경기 나서고 있습니다. 스윙 삼진 아웃 함수로 잡아내고 있는 말입니다. 투아웃. 야구란 게 연승을 할 때 보면 계속 이길 것 같은 팀이 또 나중에 보면 연패를 하고 연패를 계속 할 때 보면 야 쭉 계속 연패하겠구나 또 나중에 회복하거든. 그럼 예. 1구부터 나아갑니다. 1구는 파울이 됐고요. 사실 뭐 앞서 각 팀에 지금 어려운 점이 있다고 기아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현재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삼성이나 LG도 어려운 점이 없지 않거든요. 그럼 예. 오른쪽에 파울. 아마 이제 기아 타이거즈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지금 공격력 강화, 보강 이런 것들도 생각할지도 모르고. 빗 맞았고요. 파울 지역 또 한 번 공이 떴습니다. 3루수 잡아내. 3야. 세 번째 아웃 카운트 오늘 경기 3자범퇴입니다. 0대0입니다. 실점 없이 2회를 정리합니다.